밑에가 와인잔이 있어요. 맞아요. 네. 왼쪽에 빵이 있고. 네. 이걸 좌빵우수. 어동육서예요? 네. 네. 좌빵우수. 좌빵우술. 어? 좌빵우수. 뭐 이렇게 하세요. 좌빵우주가 되겠군요. 네. 이걸 혼동해버리면은 내가 여기 앉아서 왼쪽에 있는 잔을 집어버렸으면 이 사람 잔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네.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미노가 그대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제대로 오면 좋은데 네. 중간에 아는 사람 있어요. 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 매너에서 가장 기본되는 예절은 좌빵우술. 오른쪽에서 따라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좌빵우술. 예. 저쪽으로. 좌빵우술이요. 네. 아유. 그냥 넣으세요. 아, 네. 넣으라고 하셨어요. 예? 어, 깜짝이야. 예,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예. 선생님, 레드와인은 저희가 육류랑 예. 많이 먹죠? 예, 예.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에요. 생선. 근데 뭐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또? 예, 그게 확률입니다. 확률이요. 경향이고. 네.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마시는 게 맛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특수해가지고 나는 레드 와인에 생선을 해야 좋더라?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따르면서도 예. 오,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게 이 빛이 빛깔. 이 빛깔이 네. 오, 너무 고와요. 야, 근데 와인을 정말 이 눈으로도 즐긴다라는 게 그렇죠. 이 빛을 보고 즐기고 또 우리 김준철 원장님의 코 딱 보십시오. 굉장히 이 향을 맡기에 참 좋도록 잔에 코가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있으세요. 예? 어우, 예, 딱 맞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도 한번 또 즐기고 네. 원래 이제 감정하는 법에서 네. 이렇게 눕혀서 경계면의 색깔을 봅니다. 아. 이렇게 보면 색깔이 그 인식이 잘 안 돼요. 네. 진해서 예. 이렇게 눕히면은 이렇게 아, 경계면의 네. 색깔을 보면은 그게 이제 보라색이다 어떤 색이다 구분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흔들어서 향을 맡는데 예. 이렇게 고상하게 안 합니다. 그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이 이렇게 합니다. 아, 근데 사정 없이? 예. 예. 왜냐면 후각이라는 게 조용히 숨을 쉴 때는 후각세포에 전달되는 공기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는 100%가 전부 다 후각신경을 건드리고 갑니다. 아. 그래서 이 감정하는 자리에서는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한 번에 향을 딱 잡아내버려요. 지금 배운 대로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좀 흔들어서. 아, 근데 돌려서요. 흔들어서. 코를... 돌릴수록. 증발이 많이 되죠. 아, 자, 돌려서 아, 코를 네.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돌릴 때는. 아, 예. 넣고 돌리세요, 여기서. 아, 놓고? 예, 네. 넣고 돌리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아, 이게 또, 예, 격식이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런 동작을 레스토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안 겁니다. 안 되죠. 그래서 감정하는 법과 마시는 법은 전혀 다르다. 또 심지어는 이제 어떤 방법이면 입에 넣고 향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네. 한 모금 딱 드시고. 어, 가글을 하세요? 예, 예,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입 안에 있는 와인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체온 때문에 네? 코로 후각이 또 전달됩니다. 아. 그래서 마시는 것과 테이스팅 방법은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예. 이쪽은 전문가들보다 하라고 놔두고 예.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마시면 돼요. 네. 혹시 근데... 또 이 장면을 또 보신 분들 지금 아 와인을 저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앞뒤는 못 보시고 네. 그냥 이것만 보신 분들 이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옆에서 우리 김주철 선생님을 이렇게 계속 뵙는데 전문가신데도 술을 별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저하고 얼굴 빛이 좀 비슷해지셨거든요. 예, 예. 오. 저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개 술 옛날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술 만드는 사람들이 술을 잘해버리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 마시고 그냥 냄새만 맡아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서 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술 만들어야지 술 잘 만드는 사람들은 아... 자기 자신이 다 없애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밤에요. 집에 와인을 한 병 사가지고 들어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괜히 한 11년쯤 되니까 분위기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야... 어떤 와인을 사갈까요? 목 좀 축이시고. 예. 저기 로제가 있죠? 로제.
어떤 건가요? 제일 끝털이 있는 거. 아, 요거요? 예, 예. 오! 이름이 너무 예뻐요, 로즈. 빅로즈. 와. 네. 이게 이제 이거는 화이트 와인도 아니고 예, 레드 와인도 아닌 겁니다. 섞었나요? 만드는 예, 섞어서 만드는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 네. 레드 와인 만들면서 색소를 좀 덜 우러나오게 네.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예, 따라 놓으면은 색깔이 그러니까 연인 사이가 참 그렇죠. 좋겠네요. 예, 분위기 메이커로서는 이게 아~ 이것도 이제 이 맛보다는 멋. 멋. 네, 아까 샴페인 같은 그럼 멋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11년 된 부부 아니고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로제입니다. 이 남성분이 딱 프로포즈 하려고 그럴 때에도 이 와인 맞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 뭐 그... 식사 때는 잘 안 마십니다. 아, 그래요? 예, 식사 때는 잘 안 하고 이제 야외를 나간다든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때라든지 그런 분위기 때 이 로제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예. 요즘 뭐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 가봐도 예. 사실 뭐 이렇게 병에 들은 와인이 아니라 팩에 들은 예, 큼지막한 예. 와인도 굉장히 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많은 분들 집에서 모임 있는 경우에 뭐 먹어도 전혀 무리 없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 팩에 들어있는 와인이 값이 쌉니다. 네. 그리고 많은 용량, 병으로 하면은 두 병 내지는 네 병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장기 보관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따면은 그 자리에서 다 소비하는 게 좋고, 네. 정 남으면은 요리할 때 쓴다든지, 아. 그래서 이제 고기 재일 때라든지 이렇게 써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팩에 들어있는 와인들은 와인 생산 국가에서들은 굉장히 많이씩 소비를 합니다. 특히 호주 같은 나라의 생산량의 60%가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와인. 이게 대중적인 와인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에다 넣는 것. 아, 간장병 같이 생긴. 예, 예. 예. 이런 와인들이 질이 20세기 후반부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와이너리들은 보통 보면은 포도밭 면적 3천만 평. 와.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게 전부 다 포도밭. 자기 포도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군데군데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다 포도 막 집어넣으면 한쪽에서 병으로 또르르 나오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니까 우유값보다 더 쌉니다. 인사님이나 상사께 예. 아, 한 해 감사합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드릴 때는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이제 그때는 좀 묵직하고 감나가는 와인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묵직한 레드 와인은 겨울 분위기에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 때 이걸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건강에 좋은 것도 식사 때 드셔야 건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때.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방해 작용들을 해서 흡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 저녁 식사 때 드시라고 해서 레드 와인으로서 좀 고급. 고급은 어떻게 선정하냐? 아까 얘기했죠? 가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가격.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인을 저희가 맛을 보고 이렇게 남은 와인들, 예. 이거 참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술을 어떻게 남겨? 일단 뚜껑 열었으면 끝까지 마셔야지. 이런 정서인데 사실 와인 같은 경우에 딱 절제된 그런 그 어떤 매너가 많은 분들이 이제 몸에다 익히셨어요.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해서 드시면은 뭐 무관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되게 이제 보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예, 와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예. 와인은 하루 만에 변하는 수가 있고 어떤 와인은 한 달이라도 안 변하는 수도 있고 네. 그건 와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보관 조건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